이스트로에 있어서 세계의 종족 가운데 가장 승률이 높은 종족은 바로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의 신상호 선수가 버텨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KTM 매직에서 3개 종족 가운데 가장 성능이 나쁜 종족은 바로 프로토스입니다. 그런 프로토스 한가운데 우정호 선수가 있고요. 자, 어떤 프로토스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인지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우정호 선수 바이올렛인데 컬러는 초록색을 배정받았고요. 파란색이 바로 신상호 선수입니다. 우정호 선수나 박재영, 김대엽, 이영호 선수 이 네 명 중에 한 명만 살아나면 됩니다. 한 명만 제대로 살아나주면은 세 명은 또 동시에 같이 동반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3승인데 그날의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3승인데 뭐 공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밸런스가 맞아야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프로토스 종족의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는 KTF 매직엔스. 네. 신상호 선수는 프로토스전 7연패를 끊어내면서 프로토스전 7연패도 끊었고 많이 끊었어요. 예, 테란전 연패도 끊었고 예, 이번 시즌에 들어서면서 4승 1패까지 저그를 상대로는 4승 1패까지 기록하고 예, 총 선적 예, 아주 좋은 성적을 내주셨는데요. 예, 그만큼 이 신상호 선수의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신상호 선수도 그렇고 박상호 선수가 특히나 뭐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스트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좋은 모습 보여줘야죠. 네. 자, 프로브가 거의 같은 타이밍에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6승 2패네요. 신상호 선수가 6승 2패로 예,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정호 선수 확실히 긴장감을 좀 떨쳐대야 되고 그 긴장감이라는 것이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고 그것은 뭐 또 경기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떨쳐내고 1승 추가하면서 자신의 그런 경기력 찾아야지요. 예, 제가 뭐 누누이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그 가장 좋은 명약은 승리입니다. 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승리를 거둬갈 때 그런 울렁증들은 해결이 될 것이고요. 가스 올라가고 있는 모습, 가스 올리고 있는 똑같죠? 예, 맞습니다. 메노파일론이 예. 일단은 프로브끼리의 대전. 아, 동료 프로브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디펜스 파일럿. 네, 처음부터 양선수 모두 상대방의 메노파일론에 대한 대비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신상호 선수는 현재 별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승리를 따내줘야죠. 우정호 그렇죠. 선수도 뭐 승리가 고픈 것은 마찬가지지만 신상호 선수는 우정호 선수보다는 더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겁습니다. 네, 이스트로가 그렇게 선수층이 부유한 층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호 선수는 뭐 서기수 선수가 최근에 뭐 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호 선수의 많은 출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신상호 선수가 더 많은 활약을 해줘야 하는 것은 옳아요. 자, 게스 조절하면서 넥서스를 가져가고 있네요. 네,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신상호. 네, 뻔히 보고 있고 상대 플레이를 자신의 그 프로브로 확인을 하고 있고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넥서스를 가져가지 않고 있는 우정호. 1킬 기록되어 있는 질럿. 자, 프로브를 처리를 했고요.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신상호 선수의 프로브입니다. 예,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 예. 네. 예, 우정호 선수, 신상호 선수의 네. 선택이 굉장히 과감하죠, 지금. 네. 분명히 신상호 선수가, 오, 몰래 들어왔어요. 예. 자, 프로브 쪽으로 가야죠, 프로브 쪽으로. 즉흥적으로 네. 더블 넥서스를 가져간 것이 아니고 좀 준비를 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더블 넥서스를 가져갔다면 최적화로 방어하는 그런 빌드까지도 있을 거예요. 자,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신상호 선수고요. 우정호 선수를 되게 잡아내고 싶겠네요. 본인이 노출됐습니다. 네, 신상호 선수는 원딜러까지 들어갔다가 병력을 아끼기 위해서 빠지고 있죠. 네. 한마당 멀티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병력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정호 선수가 지금 해줘야 될 것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상대 체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을 해야지 자신이 찌르기를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멀티를 따라갈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겠죠. 멈췄죠. 네. 그리고 로버트 스퍼실리티. 야, 이렇게 되면은 예, 신상호 선수가 선택한 저 빠른 멀티가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힘 받는 거죠. 네.
자, 드래곤이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버리고 있는 프로브. 예. 아하. 지금 우정호 선수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냥 원게이트 내지는 투게이트에서 로보티스, 뭐, 혹은 시타젤 오브 아들 올리면서 뭐 다크템플러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무난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로보틱스 올리면서 만약 앞만 한 번씩 따라가면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제서야 넥서스를 가지고 있는 우정호. 야, 심상호 선수의 이런 도박수 과감한 수가 먹혀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심상호 선수가 좋냐면은 분명히 우정호 선수가 저 멀티가 완성될 쯤에 저 미네랄 덩이 프로브를 딱 붙였을 때 상대방 그 심상호 선수의 미네랄 덩이는 최소한 100 이상은 줄어들 거예요. 100 이상은 팔쓸 거예요. 네. 미네랄 덩이가 7덩이 이상이면 8덩이 이상이면 700, 800, 1000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원이. 예. 수치까지 인용을 해주신. 자, 그리고 로보틱 서포트 베이와 함께 다른 건물도 올리고 있는 우정호 선수. 예, 심상호 선수는 벌써부터 앞마당에 거의 100 이상의 100 정도의 이제 미네랄을 처치하고 있고, 네. 네, 우정호 선수가 프로브 서치도 굉장히 빨리 빠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에요. 프로버 잡혔었습니다. 예,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프로버 살고 싶다는 몸부림을 쳐봅니다만은 구경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아, 우정호 선수가 사실 프로버가 잡혔을 때 발빠르게 다시 하나 보내서 좀 체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점은 아쉽고, 어찌 됐든 뭐 멀티를 늦게 가져갔어도 피해를 받은 건 없기 때문에 좀 집중력 있게 운영을 하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경제력의 차이는 건물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로보틱스까지 올리면서 4개의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신상호 선수가 얼마나 자원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우정호 선수가 옵저버로 지금 본다 하더라도 앞마당에 미네랄을 찍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이제 2게이트인데 신상호 선수는 4게이트 정도까지 올리고 있었죠? 네. 차라리 앞마당에 미네랄 덩이를 안 찍어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 마음이 왜냐면 그렇죠. 울렁증이 있는 거 보고 아 이거 늦었네. 입니다. 예. 네. 안 보는 게 약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갑니다. 옵저버는 우정호 선수의 생각은 애초에 로보틱스 테크 올리면서 앞마당 먼저 가져가고 옵저버로 상대방의 체제 파악한 후에 리버를 먼저 흔들고 지상구 확보하면서 센터 쪽을 잡겠다는 이런 의도인데 너무나 자기가 연습한 대로만 하고 있다는 것이 신상우 선수 쪽으로 많이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신상우 선수가 우정호 선수보다는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좀 많이 풍부하고 노련미가 좀 보여요. 네. 옵저버가 안쪽까지 들어갔다가 위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앞마당 쪽으로 들리지 않고요. 지금 변경의 차이가 좀 나고 있고요. 그렇죠. 더 나겠죠 앞으로. 별다른 교전 없이 신상우 선수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서야 코어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정호 선수가 리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셔틀의 스피더까지 완료시키면서 상대방의 본진과 앞마당을 한두 번 정도 흔들고 프로브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면서 잡아낸다면은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거기에 스피드업, 기대하죠. 스피드업이 돼야 됩니다. 스피드업 됐죠. 어떻게든 거리를 좁혀야 되고 리버 활용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지금 당장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나가 수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셔틀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올라오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업저버로. 예, 우정호 선수 입장에서 왜 이렇게 병력이 많지? 라는 생각을 할 만한 신상훈 선수의 병력 추가인데 리버가 그냥 과감히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상훈 선수 입장에 빼야죠. 신상훈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뺐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 리버를 지금 발을 못 걸고 있는 거죠 지금. 발을 못 걸고 있기 때문에 신상훈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추가 확정 준비합니까? 여기저기 3시와 9시 쪽에 프로브가 뿌려져 있고요. 농사 체크까지 하고 있는 파일럿. 네. 야. 미니맵 상으로도 상대방의 셔틀 경로를 예측하고 드라군들이 움직이고 있죠. 신상훈 선수가 지금 셔틀을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상훈 선수의 전업 플레이가 아직까지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부담입니다. 자, 이야. 리버 발견하는 그 즉시 이게 노렵이죠. 네, 시야 확보. 네, 노렵입니다 정말. 자, 그래도 분명히 셔틀의 스피더까지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 우정호 선수는 맞거든요. 네. 자, 옵저버를 한번 쓱 보니까 이 정도의 상황에 셔틀의 원리버는 빠져나갔다. 자, 드래곤! 아, 예! 아, 셔틀 뭐 자신감 있는 셔틀 운영은 좋지만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되겠고요. 저 셔틀을 잡히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5게이트입니까? 6게이트입니까? 우정호 선수는 한동안 셔틀에 집중하면서 뭔가 이득을 얻어나는 플레이가 중요해요. 자, 이거 좋대요, 이거! 야, 예, 좋아요. 한 번 더. 네,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그렇죠, 예, 부족해요. 들어야죠, 더. 본진 쪽이 무방비인데요. 야, 때마침 나오는 자, 드래곤들이 자, 스피드업 셔틀을 잡아. 자, 한번 흔들었으면 이제 상대방의
다리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는 변혈들을 걷어내면서 네. 좀 나올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 훅 불기만 해도 떨어집니다, 저거. 분명히 우정우 선수가 밑에 쪽으로 셔틀이 이동하면서, 템플러 아카이브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템플러가, 하이 템플러가 갖춰진 상황에서, 사이버 스톰이 갖춰진 상황에서 리버 스피드는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자, 병력들은 계속해서 전진 배치. 신상호 선수는, 아, 네, 리버. 네, 리버도 뽑았죠. 네, 신상호 선수 리버를 뽑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길래, 네, 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예. 네, 리버까지 누른 것 같습니다. 빠져나가 있는 셔틀 그리고 하이 템플러 하이 템플러 아, 예. 막아라 치겠다 생각 아하 옵쪽으로 봤어요 리버가 아니에요 리버가 아니고 예 하이 템플러 템플러 체제의 그런 유닛을 견제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고 네 원질러 투 템플러 태우고 떠나고 있는 습격이 안 된 신상호 선수의 셔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리버보다는 하이 템플러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뿌려지게 되면은 눈치 못 치면은 그냥 한 분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프로브는 그렇죠 가끔 이렇게 또 스캐럭은 불발나는 경우도 있고 네 본질에 우정호 선수의 본질에 지금 방어가 되어 있나요? 시야코도 안 돼 있거든요 오 여기 나가! 오! 자! 저 아! 셔틀 잡혔고! 이거 불발! 아이고 아, 불발! 예. 자 후회했어요 7킬 잡혔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떠납니까? 네 방어는 되어 있네 가네요 갑니다 셔틀 갑니다 이제는 저 왼쪽으로 벽을 완전히 타고 타서 그렇죠 위로 또 위쪽 벽을 쭉 타고 끊어지면 굴는 거예요 옆구리에 상처가 날 정도로 벽을 타고 자 질러 또 한두 개 태웠기 때문에 타, 태웠어요 예. 질러 떨구면서 템플러 떨어지면 분명히 프로그는 죽기 마련이거든요 하이 템플러가 그리고 병력이 전력에 가세를 합니다 이게 뭐 한번 찌르면서 본진 쪽에 추가적인 게릴라까지 들어갈 듯한 모습인가요? 지금 벌어진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우정호 선수가 그 와중에 프로그 피해까지 입는다면 난리 나는 거고 난리 납니다 예예 예. 자 그래서 하이 템플러 아 이게 자 옵저버를 보러 왔죠 옵저버를 보러 왔죠 네 신상호 선수의 옵저버 보러 왔다가 전투까지 날아가는 거 봤습니다 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다 있고 중간중간에 이정프가 세워져 있고 자 자크 템플러로 상대방 하이 템플러 좀 이렇게 네, 척살해주면서 내려가면 더 좋을 텐데 일단은 멀티쪽 견제를 위해서 내려가는 다크 템플러고요 이제는 한타 싸움입니다 한타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경기 이기는 거고 지는 자가 경기 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병력이 돌아서 나왔거든요 센터 자,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모르고 있네요 미니맵 발전 우정호 안돼 피해요 이런 것도 정말 엄청난 피해예요 셔틀이 체력이 남아있고 카이트가 네. 살아탔다는 거죠 경력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우정호 선수가 분명 프로그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센터 쪽을 나오는데 성공을 했고 한시적 멀티도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예 나오는 데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템플러와 리버까지 조합이 되어 있다면 분명히 싸울만 하거든요 네 병력 많아요 우정호 선수 자 우정호 선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에서 패배라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야, 네. 근데 예, 신상호 선수의 병력이 질 그리고 양 템플러가 갖춰지기 전에 템플러가 갖춰지기 전에 아 나이스 슛 템플러가 갖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버는 제대로 아 그 사이언 스톰을 제대로 좀 피해줬으면은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경력이 갖춰졌는데 너무 제대로 맞았어요 예, 뭐 그래도 지금은 질럿으로 드라곤을 잡아주고 네, 상대방의 질럿은 리버로 상대해주는 아주 컨트롤 빛을 말하긴 했는데 피하면 안 되죠 싸움도 아 그리고 예, 우정호 선수가 컨트롤을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싸움은 그래도 잘 승리를 거뒀네요 그런데 네. 시간차 한 번 더 전투에 신경 쓰게 되는 건데 지금 됐어 프로그 8킬 또 타고 넘어갑니까? 또 옵니다 쟤 자 이렇게 되면 우정호 선수 7시적 멀티 확실하게 파괴를 해주는 플레이가 좀 나아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차이죠 그렇죠 이게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7시적 멀티까지 예, 돌아가게 되면은 자신이 분명 4시까지 예, 아 4시까지 게다가 우정호 선수 그 기지 근처에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신상호 선수가 100% 패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멀티도 하나 더 돌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무기한 것 이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게이트웨이가 추가되고 있는 신상호 선수 상황 7시 쪽 확인하고 있는 우정호 그리고 01업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신상호 선수는
정면으로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즉시 바로 견제로 무언가 해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정호 선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셔틀의 활약상입니다. 네. 네, 셔틀의 스피드업된 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리버로 계속해서 상대방의 멀티 지역 풀업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7시에는 캐논이 건설돼 있고 그쪽 다크테 플러 이동하고 있는 풀업을 네. 지금 단순히 지상 병력만 뽑아내서 한타 싸움에서 이기고 경기 그냥 끝내버리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오산이에요. 분명히 견제 플레이가 있어야지 동반돼야지 예, 흔들 수 예.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지 센터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정원 선수도 그래도 1시가 지금 가동되고 있죠. 네, 상대방의 보급로를 끊어야죠. 5시와 7시까지 동시에 멀티 성공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프로피에도 하이텍 플레이를 위해서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게릴라 플레이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센터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네.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좀 나가기가 쉽지 않죠. 생각이 쉽지가 않고 왜냐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이텍 플레이를 많이 갖춰있기 때문에 우정우 선수가 지금 센터 싸움에서 좀 버티는 식으로 어떻게든 버티면서 그렇죠 버티먹고 다크테플러 한 2개에서 3개 정도 7시 지역이라도 파괴를 해준다면은 지금 원캐논이거든요 거기? 네 희망이 있지만 견제를 하려는 생각은 그런 의도를 보여주지가 않고 있어요. 자, 캐논 하나인데 그쪽에 뭐 다크 한 셋 정도 둘 정도 묻지마 네 상대방의 멀티가 2개든 3개든 간에 그 2개 3개의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게릴라 플레이로서 확실하게 이득을 얻어가야 합니다. 네, 그것은 분명히 셔틀 플레이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예. 신상호 선수가 병력을 센터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의 병력 캐치하는 것 때문에 몰라도 우정호 선수의 움직임이 약간 소심해요. 네, 확실히 신상호 선수가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있죠. 센터 쪽에다가 파일럿 건설하는 거 가서 프로토스 전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고 또 잘해주고 있는 점은 신상호 선수가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어차피 멀티가 자신이 상대방보다 빠르니까 격차는 벌어져 있다. 네. 자, 곳곳에 그 보초 병력을 세워놓고 있는 신상호 선수. 야, 이 경제력. 좋아요. 이 경제력이죠, 이게 바로. 네. 예. 프로토스의 동족 싸움은 테란전과는 다릅니다. 테란전은 불리한 전황을 좋은 자리 잡기를 내지는 상대방의 주요 게이트웨이 점령 이런 것들로 역전을 가할 수 있지만 프로토스는 어찌 센터 싸움 승리해야만 역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저렇게 곳곳에 뿌려져 있는 자, 오 갑니다. 그렇게 병력 끌어놓고 2시 쪽으로 가고 있는 신상호 선수의 병력. 자리가 신상호 선수한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길목도 조건이야. 하이테크로를 2대 이상으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멀티 격차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내려옵니까? 내려와도 이게 하이테크로 좀 안 돼. 못 내려오네요. 네, 프로토스전에서 한타 싸움을 제대로 이기려면은 세 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되는데 예. 고급 빛이 많던지 자리 배치를 완벽하게 한다든지 또 네 세 박자 여러 가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9시 쪽에서 싸우는 예. 셔틀 게릴라 5시 쪽 들어가 주면서 9시 쪽에서 싸움을 이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정호 선수는 예 셔틀 5시 가면서 드디어. 병력, 주병력도 동시에 지금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자, 주병력 다 9시. 예, 주병력 9시 쪽으로 좀 흘러가고 위에서 또. 이거 맨땅에 헤딩하는 볼이고요. 네. 자, 9시 쪽으로 좀 9시로 가야 돼요. 넘어옵니다. 네. 넘어옵니다. 야! 프로브에게 지금 이 구령 하이템 불러야 네. 구령. 나 하이템 불러야. 바로! 알지만 공격할 수 있는 전혀 없죠. 말하면 참아라. 이거 각격을 당하는데요 오히려. 예, 우정우 선수가 지금 멀티가 급한 게 아니었거든요. 상대방의 병력과 어떻게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는 거였지. 오른 것이었는데 갈렸어요. 그 마지막 한 박자가 바로 유닛 양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 세 박자가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는 쪽이 바로 신상우 선수 쪽. 네.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네. 오! 이야! 하이템플러를 잡아낸 프로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병력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어요. 이거 신상호 선수는 그냥 과감하죠. 자신이 앞선 거 예, 알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막 진격하는 거고 멀티 완성하면 뭐합니까? 프로브로 좀 붙여야만 멀티 효력을 발휘하는 건데 지금 내려온 병력도 공이역 방이라 너무 많아요. 너무 예. 많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나 차이 나고요. 병력의 질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에 예. 병력의 양이 가장 중요해요. 병력이 안 많으면 뭐 그냥 제대로 그냥 어떤 땅만 질러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우정호 선수 예. 이건 야 좋은데요. 좋은데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인근에서 죽여주는 골밖에 되지 않고요. 스타게이트까지 올라가는 여유로운 상황. 오히려 각격판을 당했고 이 9시로 오는 판단이 좀 더 빨리 나왔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너무 늦었죠 이 판단도. 예. 선점하고 올라오는 건 스톱 뿌려주고. 그렇죠. 양을 극복하려면 좋은 네. 자리에서 그렇죠. 자리배치 제대로 해줘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야, 급킬 소소합니다만. 네, 센터 싸움에서도 이기고 있는 신상훈 선수가 언제까지 들어가면은 할말 없어지죠. 아까 그 처음에 갔던 그 하이캡 플레이. 네, 불리한 상황에서 언제나 역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뛰어난 전술 운영이 필요한 겁니다. 다크까지 섞여 있습니다. 까다롭게 문제를 내고 있는 신상훈 선수. 경력이 질럿의 비율과 드래곤 그리고 템플러까지 부족하고요.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있고. 아, 이거 신상호 선수가 이기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격 잡았습니다. 예, 아칸까지 합세했어요. 머릿수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 드라곤 머리 위에 천지스톤이 떨어지고 있고요. 아, KTF의 이 프로토스의 정체현상 감옥 언제쯤 해갈이 될 것인지 아비터를 꿈꾸고 있는 신상호. 예, 셋이 멀지. 여기 넥서스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신상호 선수가 안 올라가도 되는 건데 한시 쪽까지 갈 기세입니다. 여기 또 들어가고 한시는 도미너죠. 자, 최선을 일킬이었네요. 아, 예. 반응도 좋아요. 지금 신상호 선수. 네, 신상호 선수가 예. 분위기가 좋고 우정호 선수가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좀 신인이다 보니까 이야. 참 여유 있는 플레이 좋습니다. 아직 그 아이템 플러가 만화 채우면 또 와서 한번 잊을만하면 때려주고 잊을만하면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한시 쪽이 무너지면 사실상 마지막 자원줄이거든요. 신상호 선수 처음부터 사실 지금까지 여유로웠어요. 조급함이 전혀 안 보였어요. 넥서스 깨졌고요. 남은 최후의 포르는 이제 10시 지역입니다. 10시 지역. 네. 그리고 있는 파일럿. 네, 맷 곳곳에 지어져 있는 파일럿도 정말 두터우기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입성했네요. 네. 입성합니다. 아, 우정호 선수의 본진을 입성. 자, 저 이제 또 이야, 지지. 아, 근데 신상호 선수의 플레이가 워낙 좋았습니다. 네, 경기 운영으로 초반에 선택한 빌드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배짱이었는데 모든 것을 연습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예, 뭐 우정호 선수도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1승을 노려야겠네요. 신상호 선수가 이제 별 3개 반을 달게 됐고 KTM 매직엔스는 프로토스 성적이 3승 10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